안녕하세요. 이화섭의 아니면 말고입니다. 프로듀스 X101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미 방송도 최종으로 끝이 났는데, X1은 나왔는데 또 프로듀스 X101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논란이 터진 겁니다. 일면 조작기수 논란. 일단 프로듀스 X101 줄여서 푸듀X라고 하겠습니다. 푸듀X의 마지막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과 2등, 3등과 4등, 6등과 7등, 7등과 8등, 10등과 11등의 표차가 29,978표로 똑같다. 그리고 각 순위간 표차를 더하고 빼보니까 7,494라는 숫자의 배수거나 그 배수에서 1, 2 정도 차이나 숫자가 나오더라. 그렇다면 엠넷이 미리 데뷔절을 만들어 놓고 투표는 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엠넷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엠넷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자 투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작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계속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이렇게 입장을 내고 맙니다. 확인 결과 X를 포함한 최종 순위는 이상이 없었으나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생방송 득표수로 순위를 집계한 뒤에 각 연습생의 득표율도 계산해서 최종 순위를 복수의 방법으로 검증을 했다. 그러나 해당 제작진이 순위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득표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고 이 반올림된 득표율로 환산된 득표수가 생방송 현장에 전달됐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대구 지역의 대학 통계학과와 통계연구소를 찾아가서 문의를 해본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본 대학 통계연구소 관계자분들은 일단 투표 내역 전체를 자세히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데이터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전달하셨습니다. 저 또한 석연치 않았어서 다른 매체도 이렇게 알아본 곳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체의 결론도 제가 한번 찾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주어진 통계를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어진 표본이 작고 전체 투표 결과를 전수 공개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엠넷이라는 큰 방송사에서 투표를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한동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운운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투표 불신이다. 아니면 내 최애 픽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본 학계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의심이 언론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넷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변명 같은 해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은 데뷔를 앞둔 X1 멤버와 X1의 팬들입니다. 특히 X1의 팬들은 이 사태가 자칫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정말 데뷔만 남은 X1 멤버들의 날개를 꺾어놓는 건 아닐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지 봐온 국민 프로듀서 중 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엠넷이 최종 투표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공정한 집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푸듀X를 상징하는 숫자가 101이 아니라 7,494.5가 되는 이 기현상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겠습니다. 이화섭이 아니면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